여수 지역의 대형 분양형 호텔들이 분양자와 운영자 사이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. 운영사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심하다며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불거진 사태인데요. 투자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확한 회계 내역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. 강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여수 관광지 한복판에 위치한 A 분양형 호텔. 투자자들이 불 켜진 객실 수를 세고 있습니다. 이 호텔 객실을 분양받은 300명의 투자자들은 10년간 객실 분양금의 6에서 7%를 임대료로 지급받기로 계약했습니다. 하지만 운영사는 코로나로 경영이 어렵다며 4달치의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운영사를 불신하게 된 투자자들이 실제 투숙률을 확인하기 시작한 겁니다. 도대체 얼마나 힘든가, 코로나에 우리 얼마나 도대체 힘이 들어서 저러시나 궁금해서 와서 치워보기 시작한 거죠.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만 4개월간 총 13억여 원. 투자자들은 운영사가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지난해 180억 원 상당의 리조트 부지를 낙찰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실제로 경영이 어려운지 납득시켜달라며 수입과 지출 내역 등 회계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. 자료에 대한 근거도 없이 일방적인 부분으로 통보만 하고 너네들은 그냥 알아서 해라. 임료를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으로 전략을 했고. 그러나 운영사는 수입과 지출 내역 제출은 과도한 요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. 또 낙찰된 리조트 부지도 코로나로 대출이 끊기는 바람에 중도금도 채우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. 지난해 돌산의 또 다른 분양형 호텔도 임대료를 주지 않는 운영사를 몰아내기 위한 각종 소송과 명도 집행으로 얼룩졌던 상황. 여수 곳곳의 분양형 호텔마다 갈등과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.